와요. 아, 설탕. 되게 쓰지 않아? 어, 써. 엄청. 그냥 그 샷을 그냥 넣은 거니까. 신기해. 되게 진해. 근데 개운해. 그러니까 이게 먹다 상관없는데, 아메리카노도. 근데 원두 자체가 그러니까 맛있어야 돼. 아메리카노, 이거 에스프레소. 그럼 다음에 거기 가보자. 거기가 한국에서 처음 바리스타 하신? 나 에스프레소 좋아해서 이거는 잘 안 파는 데가 많아, 에스프레소는. 원두가 맞아. 좋은 거 안 쓰는 데는 안 팔고. 거기는 약간 나름 커피 자부심 있는 데더라고. 그래서 라떼를 시키는데도 밀크폼을 만들어줬어. 그래서 처음에 뭐지 나 크림 안 시켰는데 밀크폼이더라고. 저 나비도 돌아다니는데 신났나 봐. 꽃이 많아. 그래도 도시에 있다 이런 데 보니까 좋지 않니? 막. 이거 한 입 먹어볼래? 스위티. 맛은 있다 근데. 그러니까 맛있어 생각보다. 그럼 20-40파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? 그게 그 별로 나와가지고 이제 현지에 알려준 거야. 근데 이탈리아 알베르토 내가 나와서 많이 봤어. 이탈리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. 그 사람들이 이제 커피 엄청 진심이더라고. 맞아, 이탈리아 커피가 되게 유명하더라. 맞아. 몰랐어 나.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이탈리아 가서 그 먹은 거 맛을 보고 맛있어서 우리나라 에스프레소 좋아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을 직접 외국인이 한 기대가 있어. 매장이 그래서 마카롱도 팔고 그런 디저트 빵 같은 거 맛있는 거. 근데 좀 달라. 그러니까 다른 빵집보다 맛이 에클레어 이런 거 있나 혹시? 그런 프랑스다. 맞아, 프랑스 사람인 거야. 그리고 마카롱도 우리나라는 약간 뚱카롱이 유행이잖아. 아, 맛이 그러니까 맛있으면 상관없는데 느끼하잖아 사실.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고. 양으로 원래 또 오리지널 마카롱은 왜 얇은 그거 알지? 조금 해가지고 그런 마카롱을 파는데 그런 마카롱이 사실 맛있기가 되게 어렵다? 달기만 하고 대부분 맛이 없어. 근데 그 집은 진짜 맛있어. 그래서 다음에 나 다이어트 끝나면은 거기서 포장해서 선물로도 많이 팔고 그러거든 거기. 마카롱 엄청 유명해가지고. 근데 나도 그런 뚱카롱 말고 그런 얇은 마카롱은 사실 먹어본 거 다 별로였거든. 웬만해서는 호텔 같은 데서 먹어도 달기만 하거나 뭐 시큼만 하거나. 맞죠. 그런데 거기는 되게 맛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다 그랬거든. 에스프레소도 되게 맛있어 거기. 성신여대에 있는 그런 마카롱 파는 데 있어. 빨간 지붕인데 드 매점? 모모드 매점인데 거기 괜찮아. 성신여대도 여대라서 맛있는 집 많긴 해. 근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. 코로나 이후로 안 가봐서. 근데 거기가 얇은 마카롱인데 맛있게. 거기도 뭐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. 구독. 바람이 하늘하늘 불고 좋고 예쁘다. 평화로워.
딱 쓰다듬어 달라고 딱 해내. 너무 작다. 어, 다른 종류야. 잘 안 보여. 깜빡거리는 게 다르고. 다른 종류예요. 봤어요. 대만 다음. 그게 종류별로 네 가지 모양이 있어. 네 개를 봤어. 길다란 거, 물방울도 있고.